주일 대사로 있었던데 도쿄에서 비서실장에서 쫓겨나가지고 도쿄로 간 거죠. 주일 대사로 있었던데 도쿄에 있는 그 주일 한국 대사관 바로 옆에 굉장히 유명한 스시집이 있었어요. 네, 초밥. 초밥집이죠. 먹다 보니까 이거를 나만 먹기가 너무 아쉽지. 아, 그렇지. 아~ 가깝게 가깝게 보내자. 어떻게 아유, 보내? 그래. 금방 상하는 초밥인데 이거. 그럼 초밥 안 되지, 안 되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요리사를 데려가는? 오늘 들어온 국적기에 외교 행랑에 실어가지고 오늘 오후에 보내면 돼요. 우와. 외교 행랑에 초밥을. 그래서 살짝 간이 냉동을 해가지고 이걸 박스에 넣어가지고 청와대 전역상에 올려놔라. 이야. 청와대 전역상에 올려놔라. 이야. 아니 근데 이거를 진짜 보내? 외교 행랑에 보내? 외교 행랑에 보내요. 보냈는데 당시에 이제 이거를 외교 행랑을 통해가지고 날랐던 외교관의 증언에 따르면 내가 정말 어렵게 외교관이 됐는데 내가 초밥 지금 배달이나 해야 되냐. 이런 사소한 일화가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어. 그래도 무후태. 기분 좋죠. 그럼. 아, 기억 남죠. 북한식으로 충성심. 북한은 그 뭐 2인자, 3인자 되려면 항일혁명 투쟁 같이 한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빨치산 운동을 그렇지, 같이 한 그렇지. 사람. 근데 2인자 그때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 이후로도 2인자, 3인자는 다 항일혁명 투쟁 맞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다 육사 나온 사람들 그때 다 한. 아 그래서 북한이 더 낫다? 어, 아니 차라리 북한이 낫다. 그렇구만. 이렇게 네? 그건 아니고. 김일성 짱. 왜 그러세요? 아니, 중앙정보부에서 옛날에 이런 일을 딱 긍정이래. 약간 오늘 안경도 몰아가는 분위기. 자 아무튼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충신이자 또 책사이기도 했던 이우락 부장이 생각한 남북의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한 그 묘책이라는 건 뭐였을까요? 자 이 제갈조조의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대화가 쉽게 수월히 시작돼야 되고 그치. 그리고 북한이 이 주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걸 안 받으면 북한은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하나 생각해요. 뭐예요? 바로 이상가족 상봉. 아, 이렇게 시작되는 거. 이상가족 상봉.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외 KBS에서 예. 했던 이상가족 상봉 그 생방송 있었잖아요. 예. 이런 거 맞아 있어요.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아이디어가 진짜 공식화되고 본격화되었던 거는 바로 이우락이었어요. 이상가족 상봉은 그 전에는 없었단 얘기네요. 그전에는 없었고. 물론 이제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긴 있었지만 이게 진짜 수면 위에 공식화되었던 건 바로 이우락의 이 머리에서부터 출발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북한도 이걸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명분도 뭐. 명분도 좋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드디어 남북 회담이 시작됩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이 시작이 된 거죠. 아 괜찮네. 자연스럽게. 네. 당신은 북한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서운 일이었어요. 아, 낙인이 찍힌다. 월북자니 뭐니 이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다 잡혔는데 북한에 우연히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갈채는 거죠. 이렇게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늘 그런 일을 해온 게 또 중앙정보부인데 그 중앙정보부장의 머릿속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상가족 상봉을 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거예요. 발상력 전환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구만. 진짜 이 시대에 감안하면 더 그렇겠네. 그러니까요. 자, 이산가족 상봉을 명분으로 이렇게 남북의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대화는 과연 잘 이루어졌을까요? 자, 분단 20년 만에 남북이 처음으로 만난 대화. 이 대화는 3분 만에 종료됩니다. 아, 왜요? 3분 만에 종료됩니다. 아, 왜요? 사실 이 이상가족 상봉을 제안을 했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일주일 뒤에 남북적십자 예비 회담이 열리거든요. 자 이제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이요. 처음이에요. 막 긴장된 마음으로 또 한편은 또 설레는 마음으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제 북측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인사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동포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우리 측에서는 안보 인사를 하나 던집니다. 뭘 던졌냐면 아, 요 근래 그 북한에서 수해가 있었다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아, 뭐 안부. 여기에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왜? 와, 왜요? 이게 왜? 아, 피해 의식.
아, 그게 뭔 말이냐. 뭐 안보를 물었는데 갑자기. 아니 난리 겪어서 그거 괜찮으십니까? 걱정해 주는. 자존심 상한 거죠. 자존심 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혜 따위에 흔들릴 나라로 너희들이 지금 보는 거니? 그렇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자격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 처음부터 인사부터 이게 아이고. 삐걱대면서 냉랭하게 되다가 바로 갑자기 종료시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냥 회의가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머. 끝났어요. 와. 뭐야? 와.